5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과일과 채소가 듬뿍. 행복한 식탁에 바질 드레싱 과일 샐러드. 재료 소량입니다. 주 재료로는 배 한 개, 레몬 사과 각각 한 개, 키위 토마토 오렌지 각각 두 개, 양상추 반 통, 비타민 E, 치커리 약간, 오이 한 개, 호두 잣 각각 두 큰술, 바질잎이나 구하기 쉬운 허브잎 열 장이 필요하고요. 소스 재료로는 배 한쪽, 설탕 올리고당 각각 두 큰술, 우유 반 컵, 소금 약간, 레몬즙 두 개 분량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레시피 다이어리. 평범한 과일 샐러드에 맛있는 변신. 허브잎 바질을 넣어 더 달콤하고 알싸하게 변신한 행복한 식탁의 바질 드레싱 과일 샐러드 만드는 법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배는 껍질을 벗긴 뒤 큼직하게 썰고 잣과 호두는 팬에 올려 볶는다. 믹서기에 우유 반 컵, 배 한쪽, 설탕 두 큰술, 소금 약간, 바질잎을 넣어 곱게 간다. 믹서기에서 간 배 소스에 레몬즙 한 개 분량, 올리고당 두 큰술을 넣어 잘 섞은 뒤 냉동한다. 치커리 등 채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얼음물에 10분 정도 담갔다 꺼내어 물기를 뺀다. 오렌지는 껍질을 깔끔하게 벗긴 뒤 먹기 좋게 썰고 사과도 씨를 뺀 뒤 얇게 썬다. 복숭아는 껍질을 벗긴 뒤 납작하게 썰고 오이는 소금으로 깨끗하게 손질하여 얇게 썬다. 넓은 접시에 물기를 뺀 채소를 담은 뒤 얼린 소스를 넣어 섞는다. 채소에 과일을 넣은 뒤 레몬즙 한 개 분량과 볶은 잣과 호두를 보기 좋게 올려낸다. 쌉싸름한 향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. 시원해서 더 맛있는 바질 드레싱 과일 샐러드 완성입니다.